이번 시간은 런앤런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공부합시다 코너입니다.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동안 화면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좀 공부를 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기법이에요. 기법인데 그 이전 강의와 연계되는 기법이라서 약간 심화 기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그러신 분들은 또 제 이전 강의를 보시면 차례대로 쉬운 강의부터 제가 해놨으니까 꼭 이전 강의 보는 법 있다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제 지난 강의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부합시다 코너는 기법인데 약간의 이제 예전에 있었던 강의와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는 기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지? 네, 좀 헷갈리시죠?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볼게요. 미세 타이밍 잡기입니다. 미세 타이밍. 그냥 타이밍 잡기도 아니고 미세 타이밍을 잡는데요. 미세 타이밍이 뭐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뭐 조각을 한다고 해볼게요. 조각. 조각. 돌 조각을 합니다. 돌이 있죠. 돌이 있어서 이제 조각을 하는데, 조각할 때 처음부터 이렇게 세밀한 부분까지 다 조각하진 않죠. 일단 전체적인 형상을 한번 만들고 그 다음에 세밀한 작업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내용이에요. 네. 처음에는 큰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세밀한 타이밍을 잡아서 매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드려도 아마 와닿지 않으실 건데 관계없습니다. 설명을 들으시면 아실 수 있으니까요. 자, 미세 타이밍 잡기가 뭔지 한번 볼게요. 기술적 분석상 저항선 돌파 및 전고점 돌파 매수와 지지선 이탈 및 전저점 이탈 매도의 세부 타이밍을 잡는 방법. 그러면 이 강의를 이해하시려면 먼저 뭘 알아야 돼요? 기술적 분석상 저항선 돌파, 전고점 돌파 매수, 지지선 이탈, 전저점 이탈 매도. 이건 제가 런앤런 강의에서 엄청나게 많이 말씀드렸던 강의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모르신다면 이전 강의를 안내해 드릴 테니까 꼭 보시는 게 좋아요. 그 부분을 아신다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모르셔도 일단 보셔도 됩니다. 뭐 이해는 어느 정도 되실 수 있어요. 자, 매수와 매도를 결정할 때 매수 및 매도가 애매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매매를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지선과 저항선, 전고점, 전저점 이런 부분의 이탈, 그리고 돌파,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그게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왜 애매하지? 차트상으로 좀 애매할 때 아, 이게 돌파인가? 아, 돌파긴 돌파인데 확실히 시원하게 돌파 못했는데 혹은 지지선일 때 아, 이게 이탈인가? 이탈은 이탈인데 아, 이거 조금 뭔가 찝찝한데? 이럴 때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애매할 때예요. 그래서 그 애매함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매수나 매도를 하겠다라는 게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미세 타이밍 잡기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예외를 두는 것은 사실 좋지 않아요. 타이밍이 나오면은 그냥 기계적으로 매수, 기계적으로 매도 하는 게 좋지만 당일 특수한 이벤트로 인해서 가격 돌파나 이탈이 나왔으면 다음날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막 지수 폭락이 막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이 지지선 근처에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이 3%가 빠지면서 지지선을 이탈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지지선 이탈이니까 원래 원칙대로는 매도가 맞기는 맞아요. 근데 오늘 시장 영향이 좀 강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번 정도 다음날 흐름을 보는 겁니다. 이게 약간의 예외를 두는 거죠. 시장 환경에 의한 급락이나 급등이 나올 때 바로 매수나 매도 판단을 하지 않고 한 템포 기다렸다가 판단하는 것. 이게 바로 미세 타이밍 잡기라는 거죠. 기술적 분석의 세부 매매 타이밍에 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 네, 연습도 꾸준히 하셔야 된다는 거고. 자, 그럼 볼게요. 저항선 돌파 매수인데 이전 런앤런 강의에서 했던 아주 기초 강의죠. 빨간색은 주가입니다. 검은 선은 제가 그은 저항선. 주가가 여기만 올라가면 부딪혀요. 부딪혀요. 아, 여기 저항이 강하구나. 부딪혀요. 그런데 이 부딪히는 주가를 언젠가 한번 뚫고 나가는 시기가 있겠죠. 이게 뭐예요? 매수 타이밍. 이건 이제 제가 개발한 게 아니고 아주 기술적 분석의 기본입니다. 기술적 분석의 기본서를 보시면 이 내용은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건데 자 볼게요. 이 뭐 심플하죠. 자 여기 가면 주가가 여기만 가면은 이제 부딪혀요, 그죠? 여기만 가면 네, 부딪히고 떨어져요. 네, 여기도 닿진 않았고 부딪히고 떨어져요. 그런데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는 강력한 힘이 저항선을 뚫었구나. 수급이 유입됐다. 간다. 매수 타이밍입니다. 올라가죠. 그리고 하락하게 되면 이 돌파했던 지점에서는 반등이 또 나온다. 이게 이제 기술적 분석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여기서 명확하게 돌파를 했잖아요. 이때는 그냥 매수를 하면 돼요. 그죠? 근데 애매한 게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전고점 부근에서 이제 주가가 밀렸습니다. 그죠? 전고점 부근에서 주가가 밀렸습니다. 근데 애매한 게 있어요. 자, 이 저항을 이건 이제 돌파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라고 봐야 될까요? 제가 돌파하는 기준은 이제 기본적으로 단타가 아니면 종가 기준으로 본다고 했어요. 장중에는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분명히 돌파를 했지만
종가 부근에는 어때요? 걸렸어요. 그렇다고 완전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애매해요. 그럼 이건 이제 돌파일까 아닐까? 돌파일까 아닐까? 애매합니다. 그죠? 아, 돌파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 자, 그러면 매수하기가 좀 찝찝해요. 아, 이건 확실히 돌파니까 매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돌파인가? 매수할까 말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때 미세 타이밍을 잡겠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잡아야 되냐? 이렇게 잡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자, 돌파를 할까 말까 했던 가격의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 돌파가 확실하지 않다. 내가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 그럼 그 한 번 더 확인을 어떻게 할 거냐? 돌파를 시도했던 봉의 최고가를 저항선으로 다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저항선을 종가 기준으로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때요? 누가 봐도 돌파를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미세 타이밍을 잡겠다는 거예요. 고점 돌파가 애매할 때, 고점 돌파 고가, 그러니까 고점 돌파를 시도했던 봉의 고가를 한 번 더 돌파할 때까지 기다려서 거기까지 돌파하면 매수를 해보자. 이게 바로 매수 타이밍, 미세 타이밍이 잡깁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것도 애매하죠? 네, 고점 부근에서 여기다 부딪혀 있었어요. 고점 부근인데 딱 돌파. 이게 돌파를 하긴 했어요. 약간 올려졌으니까. 근데 뭔가 시원하게 갔으면 자신 있게 매수할 것 같은데 애매하게 올려왔기 때문에 매수하기 좀 찝찝합니다. 그죠? 애매해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요 고점 부근에 선을 한번 더 그어서 여기까지 돌파될 때를 매수 타이밍을 잡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 고점을 잡았고요. 고점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럼 누가 봐도 돌파했죠? 누가 봐도 돌파했으니까 이때는 오케이, 매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요것도 한번 볼게요. 요것도 보시면 여기 이제 저항에 계속 부딪혀요. 저항에 계속 부딪히고 여기도 부딪혔고 뚫지 못하다가 뚫으려고 갔는데 뚫기는 뚫었는데 뭔가 시원하진 않아요. 약간 선에 걸린 듯 말든 애매하죠? 이때는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고점 부근에 선을 한번 더 그어서 이 부분을 종가까지 돌파시키면 그때는 매수 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죠.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내용은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 부분의 고점을 돌파했죠. 누가 봐도 돌파했기 때문에 이때는 저항선 돌파했구나. 오케이, 내가 한번 자신 있게 매수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항선 돌파, 뭐 전저점 돌파, 뭐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돌파를 확실하게 했다면 그냥 매수하시면 되지만 이거 돌파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혹은 돌파인 것 같은데 조금 내키지 않고 이럴 때 한 번 더 확인하는 것, 이게 바로 미세 타이밍 잡기다라는 부분이죠. 자, 지금은 이제 저항선 돌파에 대해서 봤고 지금 이제 뭘 볼 거냐면 전고점 돌파입니다. 전고점 돌파, 요것도 기술적 분석상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매매 방법이죠. 자, 급등 이후에 전고점 한번 기록하고 그 다음에 뚫었어. 그것도 장대 양봉으로 거래량까지 동반했다면 이것은 매수 신호입니다. 그죠? 자, 이게 이제 애매한 게 있나요? 이건 애매한 거 없어요. 왜 없어요? 자, 전고점을 누가 봐도 뚫었어요. 아주 시원하게 뚫었습니다. 윗꼬리도 안 달렸으니까 정말 시원하게 뚫었어요. 이때는 오케이, 이거 N자형 패턴 매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미세 타이밍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누가 봐도 매수인데, 그죠? 근데 이런 게 애매한 거죠. 자, 여기가 이제 전고점이 있었는데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한 건가 만 건가, 장중에 돌파했는데 종가에는 거의 걸려 있어서 뭔가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럴 때 미세 타이밍을 잡는 거죠. 어떻게? 돌파를 시도했던 봉의 고가를 뚫을 때 그때 매수한다. 안 뚫으면 안 삽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고점을 이제 찍었고 이때는 돌파가 안 됐죠. 종가 기준 밀렸으니까. 종가 기준까지 돌파한 건 여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원하게 뚫었을 때 매수를 화끈하게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좀 애매한 거 있죠. 네, 전고점. 전고점입니다. 전고점이고 전고점을 돌파하긴 했어요. 하지만 좀 찝찝하죠. 윗꼬리가 달렸고 선에 봉이 조금 걸려 있으니까. 이거는 돌파인가 아닌가? 돌파는 돌파네. 근데 딱 손은 안 나가는 돌파인데? 그죠? 그럴 때는 한 번 더 확인한다. 요 고점을 뚫어냈을 때, 그때 매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점을 뚫어내죠. 하나, 둘, 3거래일 만에. 여기 한번 기록 1봉입니다. 1봉상 고점, 하나, 둘, 3거래일 만에 돌파를 딱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좀 애매해요. 그죠?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돌파인지 아닌지 애매해서 한 번 더 이제 기다렸는데 한 번 더 돌파가 아닌지 애매할 때도 있어요. 그때는 또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고점을 잡고 돌파하면 매수를 하면 돼요. 네. 두 번, 세 번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관계는 없어요. 애매하면은.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서 지금 애매해서 고점을 한번 찍었는데 여기가 애매해서 고점을 한번 찍었죠. 근데 지금까지 이제 두 번 돌파를 확인해야 되는데 돌파가 안 됐어요. 여기 이제 장중에 돌파했지만 궁극적으로 밀렸으니까 여기서는 지금 매수 타이밍이 없는 겁니다.
요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매수 타이밍이 없어요. 처음에 여기서 돌파한지 아닌지 애매해서 고점을 찍었는데 한 번 더 돌파한지 아닌지 애매해서 고점을 한 번 더 찍었는데 종가 기준으로 돌파를 못했죠. 그래서 여기선 지금 매수 타이밍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약간 심화 내용이에요. 이게 헷갈리시면 제가 이전 강의 보는 거 이따 알려드릴 거니까 그거 보시면서 차례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반대예요. 반대인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지지선 이탈 매도인데 여기가 지지선이에요. 빨간 게 주가고 지지, 지지. 봤죠? 지지 봤죠? 지지 봤는데 여기서 지지를 못 받고 이탈하면 아 이건 대량 매도, 이거는 끝났다 라고 보고 여기서 매도를 합니다. 네, 이렇게 매도를 하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기술적 분석의 기본 중에 기본이죠. 지지선 이탈 시 매도.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이 검은선이 지지선인데 이제 검은선이 딱 이렇게 이탈이 되면은 이건 누가 봐도 이탈했으니까 이탈됐을 때는 원래 매도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탈된지 안 된지 애매할 때가 있어요. 이게 이탈이 된 건가? 아닌가? 애매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뭘 해야 될까요? 미세 타이밍을 잡아야 되죠.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볼게요. 이 검은 선이 지지선입니다. 그러니까 지지를 봤죠? 지지를 봤는데 아, 애매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지지선 깨지긴 했어요. 근데 너무 살짝 깨졌어요. 밑꼬리도 좀 달렸고 거래도 없네? 그러면 아, 이거 애매한데. 혹은 이날 또 시장이 안 좋았어, 하필이면. 그러면 아 지금 매도하기 조금 아깝다. 한 번만 더 확인을 해보자. 어떻게 확인해야 될까? 이 이탈된 봉의 최저점에 선을 긋고 그 선마저 이탈하면 그때는 매도해야죠. 얄짤 없죠. 근데 거길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면 한 번 더 기다려볼 수 있는 겁니다. 볼까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탈이긴 한데 조금 한 번 더 기다려보자. 그럼 최저점에 선을 한 번 더 그어요. 지지선을 한 템포 내린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는 어쨌든 깨지 않고 이렇게 반등을 해버렸어요. 그때는. 뭐 여기서 매도하든 뭐 보유를 하든 이런 전략을 짜시면 되겠죠. 지지선 이탈이 애매할 때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미세 타이밍 잡기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지지선 이탈 매도 계속 보고 있죠. 네, 지지선이 이제 이탈됐을 때는 매도를 하면 된다. 근데 지지선 이탈인데 한 번 더 확인하고 싶거나 아니면 이탈인지 아닌지 애매하거나 아니면 이탈했을 때 하필이면 뭐 코스닥 시장이 4% 5% 폭락을 했거나 이럴 때는 아 지금 매도하기 조금 애매한데 한 번만 더 기다려보자. 이게 바로 미세 타이밍 잡기입니다. 근데 모든 타이밍에 미세 타이밍을 잡으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시는 건데 아주 특수한 상황에만 이걸 적용을 시켜야 되죠. 심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세 타이밍을 잡으려고 한 템포 내렸는데 종가 기준으로 회복하고 다행히 또 올라갔네요. 근데 이랬으면은 보유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한 템포 더 저점을 낮췄는데 여기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그때 무조건 매도하셔야죠. 그때는 절대로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네. 상황에 따라서 적용을 하셔야 되니까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전저점 이탈 매도 보는데 이번엔 전저점이에요. 지지선 이탈 매도가 아니라 전저점. 자, 전저점은 여기입니다. 근데 전저점을 깼어요. 깼고 장대 음봉에 거래까지 동반됐고 종가까지 거의 땡기지 못했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매도입니다. 이런 데서는 미세 타이밍을 잡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누가 봐도 급락하고 그냥 전저점을 왕창 이탈했기 때문에 이때는 미세 타이밍을 잡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매도를 해버려야 돼요. 네, 이거는 예외가 아닙니다. 누가 봐도 매도죠. 그런데 이런 거죠. 이런 거 애매합니다. 전저점을 아 이거 이탈했나 이탈 안 했나 장중에 이탈했는데 밑꼬리도 달았는데 아 애매하죠. 애매할 때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밑에 선을 하나 더 긋고 한 번 더 기다린다 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크게 어려우신 건 없습니다. 저점을 찍고 한 번 더 기다렸는데 반등을 했네요. 이렇게 되면 보유하시면 됩니다. 네. 크게 어렵진 않죠? 대신 앞선 그 자료가 선행이 돼야 요거를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이제 깼어. 이건 누가 봐도 깼네요. 그죠? 네, 누가 봐도 이탈이 되고 이제 깼는데 이날 이상하게 특수하게 이제 지수가 많이 안 좋았네. 아, 한 번만 더 기다려보자. 그러면 요 밑에다 저점을 찍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급등했을 때도 팔았으면 좋겠지만 뭐 팔지 않고 가지고 있었으면 한 번 더 낮췄어 지지선도 완전히 깼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외를 두면 안 되죠. 그렇죠?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그 미세 타이밍 잡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선행으로 지지선 지지, 지지선 이탈, 뭐 전저점 이탈, 뭐 저항선 돌파, 뭐 전고점 돌파 이런 부분에 대한 학습이 되셨을 때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지만 지금 제가 처음 설명을 드려도 처음 보셔도 이해하기에 크게 어렵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영상 강의의 장점은 뭐죠? 반복해서 볼 수 있다는 거고 과거의 자료를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의 런앤런 수많은 강의 자료들
그리고 50분짜리 풀버전 강의들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부하실 분들 들어오세요. 자료는 제가 충분히 마련해놨습니다. 어떻게 보실 수 있냐?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알고 되시면 영어 오더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제 방으로 지금 참여하실 수 있고요. 주말에는 쉬었다가 평일 장중에 제가 교육 관련된 자료들, 시험 관련된 자료들 꾸준하게 올려드립니다. 네, 공부할 자료는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기관 외국인에 지지 않는 현명한 투자로 수익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